그러니까 그냥, 이, 고정. 그냥 고정 틀 아니야 이거? 고정 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야. 되게 옛날에 하던 방식인데 아유 이게 납 누가 납을 여기다 뭐 해가지고 이제 보조팬틀 하면서 이제 납도 어 뜨거 이씨 20, 30대 이제 내 기준으로 20, 30대면 젊은 사람이니까 근데 조만간 진짜 모든 차가 다 이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큰 거는 잘못 누르면 확 필름이 구겨져 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레탄 헤라로 이 PPF는 진짜 전문가들이 해야지 우리가 이게 뭐 썬팅쟁이들이 이거 PPF 뭐 얼마나 잘한다고 도어컵하고 도어 엣지만 해야 되겠다 주유구하고 거기까지만 나머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비가 오는 아침이야 원래 오늘 내 차 광택하려고 했는데 광택을 못 하게 됐어요 비가 와서 요 K5 같이 구경도 좀 하고 이게 작업 이제 해야 되는데 구경도 좀 합시다 새 차 나오고 그러면 나도 이게 구경도 좀 재밌고 그러잖아 아 근데 자꾸 이런 거 보면 차 바꾸고 싶어져가지고 라이트 쪽이 확실히 이제 기존 K5보다 많이 더 날렵해졌어요 기아가 앞으로 이런 뭐 프로포션을 취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좀 많이 날렵해져서 이런데 모양도 좀 살고 그릴도 좀 뭐랄까 화려하달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톱니바퀴라 그래야 돼? 톱 모양이라 그래야 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그릴을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옵션이 많다 보니까 전방 카메라도 있다 야 이거 옵션이 다 있어 자 그러면 트렁크는 어떻게 여는 거야? 아 여기구나 그랜저처럼 여기 아이처럼 그 버튼이구나 어 전동은 아닌데요 스프링 탄력이 좀 세다 그래서 확 올라가네 열면 여기가 라이트가 얘도 저 그럼 절취선이잖아 요 절취선 모양 이거 기지? 어 절취선 모양 차주분한테 촬영 허가는 맡았고요 야 근데 여기 뒤에가 여기가 지금 트렁크가 보면 여기만 철판이고 요만큼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어요 요게 어떤 색상을 선택하든 지금 제가 비닐은 안 벗겼는데 요 비닐 안쪽은 까만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실내 공간 지난번에 한번 DS3 작업하면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만 그때는 너무 일이 촉박해서 많이 못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제대로 들여다보는 걸로 크레리네 오디오 다 들어갔네 풀옵션 무드램프? 여기에 무드램프가 써 있으면 뭐야? 어디에? 아 요건가? 요거? 어 그럼 켜볼까? 저기도 있는 것 같은데? 켜진 건가 이게? 아 켜진 거네 조명이 밝아서 안 보이는 거였구나 잠깐만 조명을 꺼봐 어 무드램프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네요 어, 조명은 키니까 안 보였어 내 조명이 밝아서 내비가 와 이것도 엄청 크다 이게 그 12.3? 이 팰리세이드 거보다 조금 커 보이는데? 12.3 같아요 12.3 이렇게 누르면 라디오 그래픽도 이뻐졌다 요 숫자 같은 그림이 요렇게 그림이 좀 달라졌어 옛날에 뭐 다른 파란 배경에 이렇게 숫자가 뜨더니 이제는 예쁘게 블랙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던하고 좋네 핸드폰 여기 무선 충전기가 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보이겠지 여기다 핸드폰을 이렇게 꼽는 방식인가 봐 핸드폰을 끼우면 딱 고정이 재진아 저기 오빠 폰 좀 하나만 꽂아보자 이거 어? 뭐야 이거 빠지냐? 뭐냐? 그러니까 그냥 고정 틀 아니야 이거? 고정 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야 핸드폰이 고정은 잘 돼 아니 세로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좁아갖고 요즘 큰 폰들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바꾼 건 잘한 것 같아 여기 뭐 통풍 열선 이런 거 조절되고요 파란 불이 통풍이냐? 파란 대포 통풍 기어봉이 아 나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하십시오 어? 변속 조건이 아닙니다 아 시동을 안 걸었잖아 기어봉이 이렇게 다이얼로 됐는데 전에 이 다이얼을 처음 쓴 게 제가 봤을 때는 기아에서는 이 니로 전기차였는데 그때는 조작감이 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지금은 조작감이 삭 하고 좀 부드러워졌어요 좀 약간 고급스러워졌어요 조작감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K5가 젊은 취향에 맞는 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취향에 맞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수납공간 구성 같은 것도 꽤 잘 돼 있거든요 이거 두 개 어? 키 왜 이렇게 커? 아 이거 저거구나 이게 여러분 그 차를 앞뒤로 이렇게 차로 무빙이 되거든요 주차할 때 차 편하게 빼려면 좁은 데서 문 열려면 힘들잖아요 이걸로 차를 앞으로 밀고 이걸 차를 뒤로 밀고 해볼까 손님 차라 해보진 않을게요 잘 되겠지 그리고 이게 뭐 어라운드 뷰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뭐 다 있을 거 다 있거든요 자 시동을 한번 걸면 이게 1.6 터보 모델인데 RPM 게이지가 오른쪽이네 속도계가 왼쪽이네 문 열어갖고 자 이렇게 해고 핸들은 이제 기아 이제 터보 모델들이 다 그렇지만 D컷이에요 요즘 차들이 이제 D컷을 많이 사용하더라고 뭐 K3도 K3 GT 같은 경우는 D컷이고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룸미러가 보통 하이패스 룸미러를 사용을 해서 이 뒤에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를 꽂게 되는데 룸미러가 얄쌍해졌습니다 카드보다 폭이 좁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하이패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으로 하이패스 카드를 여기서 위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꼽는 방식이거든요 그건 잘한 것 같아 유보 버튼도 그래서 여기 있던 버튼들은 다 사라지고 일로 올라왔습니다 실내등 버튼하고 이게 썬루프인가? 파노라마? 피단에서 전원을 끄십시오
네, 확실히 이 수납 공간도 확실히 현대기아는 수납 공간을 잘 빼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납 공간도 넓고 뭐 핸드폰 충전기도 좋고. 그러니까 수납 공간에 한해서는 현대기아를 이길 회사가 없는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이 차는 사실 신차 공방 중에 하나 더 있는데 푸조 3008이거든요. 푸조. 근데 이렇게 보면 자 수납 공간이 확실히 현대기아만큼 수납 공간이 많진 않아요. 이게 수납 공간 빼는 건 진짜 현대기아가 갑인 것 같아. 그 생각 안 하냐? K3 차주?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들어가 봅시다. 내가 지금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 일단은 이건 4채널 블랙박스도 들어가야 되고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야 되고. 야, 이 차 검수하신 분이 림 형식씨인데 림씨가 흔치 않은데 림 형식씨네. 보조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 뜯어야 한다. 따 소리 왜 이렇게 잘했어. 와! 안 빠짐. 안 빠짐. 와 조립 너무 잘했음. 뭐가 문제야. 끝. 블랙박스는 이게 4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건이 아직 안 왔어. 아침에 아이나비 담당자가 왔다 갔는데 까먹고 그냥 왔어. 퀵으로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블랙박스는 오는 대로 장착하기로 하고요. 서비스 홀이 어느 쪽에 있을까? 자, 4채널 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이렇게 선이 노출되게 해야 되는 차들도 있지만 이렇게 타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는 여기 보면 서비스, 지금 제 손가락 끝에 보면 서비스 홀이 있어요. 이 홀로 들어오면은 예쁘게 선 안 보이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 그렇게 장착을 해놓을게요. 차주분이 충주에서 대전까지 보내주셨는데 요거 미리 감아놨지, 내열 익스텐더로. 아,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짠짠짠짠. 일로 나올 수 있나? 잘하면 되겠다. 잘하면 되겠다, 얘도. 자, 내가 아끼는 인생템 와이퍼 꼬실 때. 오, 손, 아우, 손, 아우. 아, 꼬실 때가 조금 짧다. 아, 어떡하지? 저렇게 안에 이 밑에 틈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선 넣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뺄 수가 있는데. 아, 이 안 돼. 이 꼬실 때 짧아. 이렇게 되는 차도 있고 안 되는 차가 있고 이게 모든 차가 다 이렇게 넣을 수 있진 않은데 자, 이렇게 선을 자, 카메라 일로 갖고 와볼래? 어떻게 들어왔나 보여줄게. 지금 요 안으로 들어가서 요쪽 공기 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게 와이퍼 꼬실 때를 사용하면 이렇게 선을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선이 최대한 안 보이게끔 장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페라이트를 다시 묶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길이가 너무 길 필요가 없으니까는 요 정도 해서 끝에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야겠다. 자, 배선 정리는 이렇게 여러분 순정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넘어오면 아 결국은 납땜을 해야 하는가. 아니 잠깐만, 배선 저희 갖고 가서 해 갖고 올걸. 아 이거 여기 갖고 왔는데 선 다 묻었는데. 그 밑에서 납땜해요. 안 돼. 이쁠 퓨즈가 어느 걸 빼서 쓸까 그럼. 주우석 전동식 퓨즈 저거 쓰면 되겠는데. 땜을 하자. 뭐야 인도 어디다 치웠냐. 저기서 밑에서 해야 될 것 같아. 저 선을 묻어놔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자, 최초로 썸즈 공방 최초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퓨즈 개조 납땜하는 거. 이게 여러분 가급적이면 안 하는 작업이에요. 진짜로 가급적이면 안 하셔야 돼. 이거는 따라하지 마십시오. 진짜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아 근데 퓨즈 블럭도 분량이 나잖아. 너도 알지만 어지간하면 내가 안 쓰는 이유가 분량인 거야. 분량. 야 누가 납 여기다 감았냐? 누구야 이거? 누가 납을 이렇게 감으셨어요? 이게 퓨즈 여러분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뒤를 한 군데를 조금 깎아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선 납이 접촉이 되려면 이제는 간에 수공업으로 너무 많은 걸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되게 옛날에 하던 방식인데 형식이 저거 지금 비웃었지? 응. 왜? 똑똑하다고 그러는 거야? 비웃는 거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햄스터 그만해. 그럼 아예 엎드려. 아유 귀찮다. 아유 이게 납 누가 납을 여기다 뭐 해가지고. 예, 보조 배터리 하면서 이제 납도 어 뜨거이 씨. 잘 만들어졌나? 자 ACC도 납땜 그냥 한 김에. 아 이제 또 예비 있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여러분 예비 전원을 갖다가 쓰도록 하게. 손이 안 들어가. 어? 납이 자꾸 떨어져. 아우 힘들어 그냥. 아니 납을 바닥에 흘린다고. 야 얘는 아직도 안 식었냐? 왜 이렇게 뜨겁냐? 자 배선 끓는 거 다시 묶어. 자 이렇게 여러분 순정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고정을 해주면 돼요. 그대로
자, 이렇게 고정했으니까 이제 요 선들을 정리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해야 예쁠 것인가는 밑에다 숨기자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탁 숨겨서 이렇게 감어. 자, 여러분 이렇게 선 정리 다 끝났어요. 뭐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짠! 이렇게 해서 요거 커넥터 하나 나온 거고 여기서 블랙박스 전원이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블랙박스 도착하면은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썬팅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겨울이니까 열건조를 다 해서 나가면 썬팅하고도 바로 창문을 열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해서 작업을 할 거고 키를 키 또 몇 개 나가지 이것도. 헐, 키는 맨날 부러져. 그냥 몇 개 버리는겨. 35개. 이 절취선 모양으로 불 들어오는 게 앞으로 진짜 기아의 테마인가 봐. 야, 네 차도 신형 나오면 절취선 된다니까. 곧 나올 거야. 나오면 너도 절취선 된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 되게 만지기 편한 데 있다. 근데 이게 나는 기어봉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손을 올려놓고 나는 운전을 하는 스타일인데 어디다 올려야 되지? 야, 이거 무드등도 색깔 막 바꿀 수 있을래나? 모드별로. 모드별로 스포츠 모드 뻘개지는 건가? 지금 컴포트라 펄한 건가 그럼? 오, 야, 이것도 터치였어. 터치. 아까 내가 몰랐는데. 야, 이거 버튼이 아니고 이거 터치구나.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지난번에 포토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죽 내장재는 커버링을 다 덮을 거예요. 다 덮어야 되고 여기도 밖에도 물 묻지 않게 이렇게 다 덮어서 할 거고 유리만 빼고는 나머지를 봉쇄 한다. 그치? 아헤드라 썬팅을 하거라. 썸즈의 아헤드라. 자, 요렇게 보호를 다 합니다. 가죽 내장재일 경우에는 싹 보호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이 우레탄 내장재는 저 테이프 자국이 안 지워지기 때문에 아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나도 깨끗하게 하지. 자, 우리 아해들이 썬팅을 하는 동안 저는 이렇게 구경을 하는. 어때? 너도? 됐다. 펴. 블랙박스 언제 오니? 브레이크 등이 구조가 이래갖고 이걸 떼야 저희까지 깔끔하게 썬팅을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등을 뜯고 있는 하늘 1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누워서 일하는 기분이 어때? 싫은데? 싫은데? 오늘은 내가 카메라맨. 야, 근데 얘는 왜 천장이 하얀색이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터보라서. 희한하다. 어떤 차는 검은색이고? 지난번에 그 검은색이었잖아, 우리 했던 거. 하이브리드. 앞유리도. 근데 요즘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지? 야, 이걸 뭐라 그러냐? 이 센서. 센서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차들이 점점 이 가운데 뭐랄까 이 카바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고정은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뒷유리를 시공하기 전에는 제가 앞유리 성형하는 것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뒷유리도 자세히 보시면 유리가 아무리 평평해 보여도 자, 이런 거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형을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투입! 자, 요즘 차들은 유리가 점점 뭐랄까 그 이런 몰딩도 저쪽에 몰딩도 좀 이렇게 두꺼워지고 옛날 차들보다는 이 썬팅을 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진짜 느낌이 좀 많이 힘들어. 성형을 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딱 유리 라인에 맞는 판판한 모양이 나오죠. 이러면 이제 붙이는 게 가능하고 앞으로도 이 차종은 계속 젊은 취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딱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다 집어넣고 20, 30대 이제 내 기준으로 20, 30대면 젊은 사람이니까. 자, 힌트를 받았는데 20, 30대라고 표현을 하랍니다. 그렇죠. 아무튼 형은 40대니까. 야, 이씨. 그렇죠, 형은 20, 30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지. 하나 던져서 이제 이 타켓이 딱 확정된 차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을 최대한 집어넣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최대한 구성하고 이 차량도 지금 제가 들은 기아 직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계약자의 몇 프로랬지? 70몇 프로가 20, 30대라고 그랬나, 이 차가? 그 엄청 젊은 분들의 비중이 높은 차가 됐습니다, 또. 근데 뭐랄까, 이거를 이제 우리 같이 옛날에 차 배운 사람들은 대루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올바른 용어는 아니고 테일램프 혹은 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정확한 명칭인데 이게 점점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이뻐지는 것 같아. 근데 조만간 진짜 모든 차가 다 이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자, 이제 열선 유리를 썬팅을 해봅시다. 좁어! 요즘 차들 점점 좁어. 옛날처럼 천장이 높질 않아요, 요즘 차들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힘듭니다. 일단 청소를 좀 해야 하고 이 열선엔 먼지가 많아요. 이 많은 먼지를 한번 닦아줘야 돼요. 근데 점점 유리가 누웠어. 야, 팔 안 닿아. 요즘 차들은 청소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 차하고 좀 틀려서
유리도 많이 누워있고 먼지도 많고 해서 청소를 3번. 두 번째까지는 이제 플라스틱 헤라로 청소를 하고 세 번째는 물을 빼는 거기 때문에 물을 다 닦는 거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청소를 좀 해주고요. 자, 한 방에 자리 잡았고, 자,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면 물을 빼주면 돼요. 물을 빼는데 그냥 물을 빼고 막 누르면 필름지가 구겨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요런 큰 디포들은 손으로 살살 일단 눌러줍니다. 그냥 물 빼기 전에. 큰 거는 잘못 누르면 확 필름이 구겨져 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우레탄 헤라로. 물을 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에서부터 빼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먼지는 물을 타고 흘려 내려오기 때문에 물을 뺄 때는 가급적 위에를 빼놓고 밑에를 하세요. 이제 기초적으로 물을 다 뺐으면 이제 물 빼기 심화 단계. 한번 쫙 또 힘을 줘서 빼는 심화 단계가 필요하죠? 그럴 때는 이 플라스틱 헤라에 테프론 붙인 헤라에 걸레까지 쌉니다. 필름지에 혹시나 모르는 상처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우와! 자, 이제 썬팅은 여러분 대충 끝났고요. 이제 또 사채널 블랙박스 아직 해야 되고 블랙박스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4시간 지났거든? 그리고 이제 PPF 마무리 지어야 되고. 아, 힘들어. 자, 이제 썬팅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앞유리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블랙박스 도착하면 마무리 짓고 이제 뭐 이 차는 PPF도 해야 되고 언더코팅도 해야 되고 많으니까 조금 이따 또 만나요. 자, 이제 전면 썬팅도 깔끔하게 끝났고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이 PPF는 진짜 전문가들이 해야지. 우리가 이게 뭐 썬팅쟁이들이 이거 PPF 뭐 얼마나 잘한다고. 도어 컵하고 도어 엣지만 해야 되겠다. 주유구하고 거까지만. 나머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 이거 하면 안 돼. 랩핑은 기술이 다른 거야. 하면 안 되겠어. 이건 이거 전문가들이 해야 돼. 자, 맞춰줄게 끝을. 자, 이제 블랙박스도 도착해서 이제 아까 부직포 감았는데 이렇게 4채널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려고 딱 붙여놨어요. 근데 이게 참 아쉽게도 저희한테 저기 사이드 카메라 까만 게 이제 공급이 안 된대요. 에헤이, 애매하긴 한데 뭐 크롬 액센트라고 차주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롬밖에 없다는 거를. 자,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이쪽도 이제 작업 끝나가고 있고요. 이제 내일 오전이 되면 이제 언더코팅 끝나면 이제 신차 코팅하고 그리고 출고를 하면 되는데, 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해들의 모습. 그렇게 이제 끝나 끝이 보여. 이 기나긴 작업의 끝이 보여. 지금 차주분 몰래 우리가 지금 서비스로 하나 해놓은 거 있는데 차주분 오면 놀려줘야지. 놀래켜줘야지. 놀려준대. 놀래켜줘야지. 우리가 이제 매장에 분리돼 있어가지고 이 신차 코팅하고 이제 그 유리 발수까지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건 하러 이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 테슬라 발골하던 곳. 그건 솔직히 발골이라 그래야지 그걸 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와, 헤드업에 여기 후측방 떠. 방금 차 접근하니까 접근 경보 떴었어, 헤드업에. 저거 깜빡이 키면 되게 반해? 그런가? 해볼까? 나오네. 나오네. 오. 깜빡이를 키면 이거 좋아. 나오네. 계기판에 그쪽 이게 어라운드 뷰 옵션 넣으면 같이 들어가는 거던가? 내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400m 앞 60km 구간입니다. 어라운드 뷰가 없이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지. 옆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니까. 와, 이거 그쪽 보이는 거 되게 신기하다. 깜빡이를 켜놓으니까 장난 아님. 올. 자, 이제 신차 코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입고를 했습니다. 근데 야, 언더코팅 냄새 장난 아니다. 안 말랐어. 자, 여기 이제 신차 코팅 제가 지난번에 마세라티 르반떼 작업할 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시공을 할 거고 여기 이제 PPF랑 다 됐으니까 이제 차주분께서 오늘 이제 새 차를 딱 받으시면은 설 연휴에 즐겁게 타는 거지. 자, 오늘이 바로 연휴 전날. 일찍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여기 사람 하나. 전 먼저 그냥 가려고. 누구 맘대로? 형이 계시면 되지. 이런 식인가? 자네 먼저 가도록 해라. 자, 이제 전부 다 준비됐으니까 조금 이따가 마무리 지을 때 우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코팅 과정을 솔직히 못 찍겠다. 안 그래? 차 좋다, 야. 확실히 요즘 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긴 해. 허리 좀 펴고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이렇게 고향 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고향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고속도로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국도로 가다가 잠깐 섰어요. 좀 쉬었다 갈 겸 해서. K5 잘 보셨고 여러분들의 설날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는 많은 일을 겪을 거고 여러분도 많은 일을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가 작년보다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올 한 해는 조금 더 멋졌으면 좋겠어요. K5 엔딩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올라가면 다시 또 썸즈 공방 문을 열고 아침에 부직포를 감고
차를 뜯고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늘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즐겁기를 바라면서 일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썸조공방도 올 한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해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앞으로도 점점 더 멋진 차들이 올 한해 계속 나올 거고 저는 그것도 많이 구경을 할 거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K5 DL3 신차 공방 마무리를 길에서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길 바라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